오브젝트 피트 프로퍼티. 이게 또 상당히 재미있는 프로퍼티입니다. 예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 뭐 에펠탑인데 에펠탑이 좀 뭔가 좀 압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게 왜냐니까 원래 이게 원래 이미지가 이렇단 말이죠. 원래 이미지예요. 근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좀 전에 같이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은 원래 위더스 400, 헤이트 300 짜리를 위더스 200, 헤이트 400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압축돼 버리죠, 그죠? 양쪽에서 눌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오브젝트 피트를 주게 되면은 달라지게 돼요. 그럴 때는 보다시피 잘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시킨 게 아니라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기능을 주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또 재밌는 효과를 가지게 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지금 좀 사진이 압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누르는 형식이 되죠. 요게 이제 이렇게 잡아주게 된 것이 보면은 디브 스타일, 디브가 위드스 100%, 헤이트 400픽셀 주고 그 안에 이미지가 이제 두 개가 있죠. 그 이미지가 위드스 50%, 50% 둘로 나눠 가지고 있고 헤이트 100%,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 이 공간을 얘네들 둘이서 채워야 되니까 찌그러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오브젝트 피트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오브젝트 피트 커버, 오브젝트 피트 프로퍼티의 값을 커버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상당히 재미있는 이렇게 사진이 밀려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원형을 유지하면서 사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폭에 맞춰서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